네, 코로나19와 신앙생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이번 조사 기획하고 진행하신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교구 사목구 기획연구팀 담당 이영재 신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조사가 서울대 교구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전국 교구에서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열흘 만에 말이죠. 이렇게 네.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는 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문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떠한 사목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신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예. 설문조사를 마련하다 보니까 예. 많이 홍보도 부족하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이 예. 놀랐고요. 또 디지털 접근이 어려우신 네. 60대, 70대 분들도 아주 많은 참여율을 보여줘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로 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신앙생활의 어려움,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컸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설문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신자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예. 성사생활, 그중에서도 성체성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이 성체성사에 대한 어떤 갈증, 소중함들은 더욱더 네. 많이 느껴지는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갈증은 온라인 미사, 온라인 예. 뭐 생방송 미사 이것을 통해서 해소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의견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면은 신자분들은 지금 물론 이제 미사가 재개가 되고 미사에 갈 수 예. 있긴 하지만 성사가 지니는 실제성, 직접성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교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사들이 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집행될 수 있고 거행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작은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서 고해 성사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미사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든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성가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가를 좀 더 대체하면서 신자분들이 어떤 그런 그 자기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찬미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연구가 되고 네.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의 위기가 창의적 사목 방법을 또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좀 온라인 콘텐츠를 원한다는 의견도 좀 많았습니다. 뭐 미사를 비롯해서 성경, 뭐 교리 공부,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 모임까지도 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런 답변에 담긴 마음은 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물론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어떤 욕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점점 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고 네.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물론 디지털 세상이 모든 것을 바꿀 순 없겠죠. 대체될 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고 있는 디지털 그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신앙에 관련된 콘텐츠들 또 그 단순히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예. 이번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반대로는 온라인 콘텐츠 요청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본당 사제와 소통, 친교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 설문 결과에서 저희가 이제 함께 분석한 예. 내용 중에 가장 뭐랄까 신자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됐던 부분들은 주관식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예. 그 주관식 의견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아 그래 온라인 미사 또 온라인 생방송 미사를 통해서 뭐 교구나 또 본당 뭐 여러 신부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네. 계시긴 하지만 뭐랄까 나도 잘 모르고 그 신부님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어떤 미사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미사나 성사의 그런 개념들이 신자분들이 좀 지쳐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즉
우리 본당 신부님, 내가 아는 나를 알고 우리 본당에서 같이 활동하고 우리 신부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좀 해주시고 함께 사목적으로 나눔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미 시작된 부분이긴 하지만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는 각 본당의 신부님들 또 수도자들 네. 아니면 본당의 단체장들이 교우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교우들끼리도 함께 소통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앱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앙 콘텐츠, 뭐 본당 사제의 강론,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신자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가톨릭 평화방송 TV 매일미사 이 시청자 의견을 보면은 저희 본당 신부님은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관식 답변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답변이 많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신자들의 답변 가운데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신부님들 또 신자들 열심히 무언가를 그 신앙의 또 사목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예.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그 설문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구 내에 뭐 젊은 신부들 또 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2월 달에 새로 사제서품을 받았던 신부님들의 경우에는 예. 그 바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미사부터 그렇죠. 이게 미사가 중단돼서 지금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그 두 달여 동안 그 자기가 이제 맡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네.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집을 다니면서 거기 배달해 놓고 문자를 네.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안부 전화 해줬던 사실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미사가 재개되고 지금 당장은 모든 본당에서 어린이 미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신부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뭐랄까 배려해주고 기억해준다는 예. 그 하나만으로 그 아이들은 빨리 성당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신부님께 안부 미사가 재개되고 했던 것들을 보면은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목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예전의 방식에서만 머물러 계신 어떤 사목 활동이라든가 뭐 신자분들의 모습들 안에서 네. 좀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나아가서 실망감을 느꼈던 신자들의 의견들도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아닐까 그것이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구 차원에서 어떤 사목 대안을 마련하실 텐데요. 이번 조사의 뭐 총평과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신 소감,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설문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네. 주신 많은 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설문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대한 믿음, 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정말로 통감하고 정말로 우리 교구가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뭐 교구의 어떤 사목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신 이러한 의견들을 잘 식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예. 잘 판단을 해서 향후 뭐 앱 개발이라든가 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신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조금 더 정교한 설문조사가 다시 한번 이뤄질 거란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대비해서도 우리 신자들이 많은 의견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영재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